뇌졸중 예방하고 두통까지 막는 비법인 종아리 쭉쭉 스트레칭을 함께 배워볼까요? 자, 우리의 종아리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요. 오지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종아리를 좀 키워주세요. 예. 예, 종아리하고 발목의 근육을 자극해야만 뇌 혈류를 더 향상시켜서 머리도 맑게 하고 그리고 가벼운 다리로 네. 예, 몸이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 이때 먼저 다리를 앞뒤로 벌려서 서보세요. 지금 TV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앞뒤로 서보세요. 앞뒤로 설 때는요, 앞쪽에 있는 다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릎이랑 발끝을 같은 라인이 되게 해주시고 뒷다리는 이렇게 평균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왼발은 왼쪽, 오른 다리는 오른쪽. 그러니까 골반 폭만큼 넓게 벌려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시면은 중심을 못 잡으시고요. 네, 골반 폭이나 어깨 폭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앞뒤로 열어주세요. 그래서 앞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요. 그리고 양손은 예, 골반에다 얹어주세요. 어우, 편한 예. 자세지. 예. 그리고 생각을 뒤꿈치와 뒷종아리에 집중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뒷다리가 이렇게 뒤꿈치가 바닥에 안 닿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뒤꿈치를 바닥을 눌러주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조금 더 보폭을 좁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한 30초 정도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뒤쪽에 있는 엉덩이를 쪼여가지고 예, 쪼였더니 뒷종아리가 더 시원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와. 지금 화면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엉덩이 힘 쫙 주고 있어요. 엉덩이를 쫙 조여주시고요. 그리고 가슴을 살짝 하늘로 들어주셔서 체중이 네. 앞쪽으로 쏠리지 않게 약간 뒤로 쏠린다는 느낌으로 서주세요. 김한석 씨 자세가 자, 김한석 씨 자세가 다리를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다리를 아니 그렇게 아니야. 뻗어. 뻗어. 아니 제 다리가 짧아서 그래요. 다리가 애매하게. 저 다리가 네. 좀 짧아요. 지금 김한석 씨께서 어떻게 서 계셨냐면 뒷무릎을 이렇게 못 피셨어요. 예, 구부리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구부리면서 스트레치하는 종아리 근육이랑 폈을 때 종아리 스트레치 되는 부위가 다르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도 뒤꿈치를 뜨게 하시면 안 돼요. 뒤꿈치를 계속 눌러줘도 약간 넓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무릎을 쫙 펴고 엉덩이를 쫙 조이면 좀 길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으세요. 예, 기준을 잡은 자세에서 뒷다리의 타이트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럼 안 돼. 제가 손을 잡아드릴게. 일직선에 맞추세요. 이렇게? 자, 발가락을 꺾어서 들어볼게요. 들어서? 자, 그 다음에 돌린 다음에 그대로, 그대로 뒤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엄청 나 계실 거예요. 선생님! 이때 힘 엉덩이를 쫙 주시면 좋아. 예, 다리 전체가 자. 아니 진짜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여기 진짜 안 되네요. 예. 자, 지금 손목시도 네. 앞쪽으로 체중이 되게 많이 쏠려 계시고요. 지금 줄 하나 위에 두 발이 다 있으시니까 중심 잡기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앞쪽으로. 네. 자, 왼발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럼 오른발은 이 하얀 라인으로 가져와 보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셨죠? 손남복 씨도? 네, 뻣뻣하시네요. 진짜 운동하셔야겠어요. 자, 뒤꿈치 들어보세요. 예. 자, 그대로 이쪽 방향으로 그대로 뒤로. 내려. 지금 종아리 따오죠? 네, 그렇죠? 종아리 따오죠? 엄청 당기시죠? 네. 네. 일단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강 종아리 건강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밤에 쥐날 일이 없어요. 아, 그래.